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갑자기 그냥 채팅 중에 나와서 하는 건데요. 그냥 방송 중에 그 채팅 아이고 채 마우스가 미끄러졌어요. 채팅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노래에 그 100명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우리 다들 여러분들 그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다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사람 인원수가 정확히 100명인가? 그거를 안 세봤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사실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듣기평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그한 번에 그 12명이 한 소절에 늘어나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패했거든요. 사육신과 생육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사를 읽어보면서, 가사 읽어보면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한 명이죠. 그리고 홍익인 같은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자, 여기까지가 한 명이에요. 이렇게면 막 노래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노래가 길면서 100명을 채워질 걸 알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을 열어야 이게 좀 정확하게 숫자를 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엑셀을 열어보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한번 열어보게. 근데 여기 보면요. 이수일, 심순애, 김두한, 이상. 아니야, 이상은 그거죠. 하여간. 이제 현대사 인물까지 나와서 그래.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엑셀이 열리는 대로 한번 열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네, 그래그래 조아님, 어서 오세요. 이게 엑셀이 2007버전 쓰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버그가 있나봐요.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아휴, 조만간 엑셀을 좀, 임진왜란하고 일제강점기하고 한국전쟁밖에 몰라요. 아니, 뭐.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역사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들이긴 하잖아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 조선시대를 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현대사가 됐잖아요. 그거는 맞잖아. 일제강점기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전쟁이 바로 일어나죠. 자, 한번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한번 써보기로 할게요. 자, 한번 제 타자 좀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엑셀을 제가 윈도우 캡처 엑셀을 띄워보겠어요. 자, 엑셀을 여기다 띄워보고요. 이렇게 가고 좀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400% 확대. 옆에 숫자 있죠? 한번 이제 써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동 수식을 해버릴게요. 인수들 합을 모두 합해버리면, 어? 대박. 여러분, 정확히 100명이야. 정확히 100명이에요. 뭐지? 내가 계산이 틀린 건가? 정확히 100명 됐어요. 자동 수식을 하니까 정확히 100명이야. 이게 굉장히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 한국인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여기서요. 그 함정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함정이 가는 부분이 중림칠연 7명이고요. 중림칠연 7명, 그리고 태정태세문단세 7명, 사육신 6명, 생육신 6명, 그리고 사막사 3명. 이게 함정이에요. 이 함정인 인원을요, 되게 그잘 더해야 돼요. 이걸 잘 더해야지 그 이렇게 100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노렸네. 진짜 이거 계산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거 약간 그거잖아, 수학 문제잖아요. 이거 수학 문제. 이거 초등학교 막 수학 시험 이런 거에 문제를 내야 돼, 초등학교에. 한국어 빛낸 100명의 위인들 1절, 2절, 3절, 4절별로 몇 명씩이다. 그리고 그 뭐시냐? 그러면 후렴에는 몇 명인가?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참고로 힌트. 인물을 전부 다 합하면 100명이 된다. 할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100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노래 만들려고 머리 엄청 쓴 거야. 한번 이 노래를 누가 썼는지 나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이거 소름 돋는다. 딱 이게 정확히 100명이에요. 와, 진짜 소름 돋는다. 한번 여기서 한번 쳐볼게. 이거 누가 진짜 이 노래 누가 만들었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위키 검색을 해본 결과, 노래방에서 1분도 안 남기고 선곡하면 주인이 빡치는 노래. 대한민국 역사의 위인들을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사까지를 나열하고 있는 곡이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열하려면 한 1960년대, 1970년대까지의 인물이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도 인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박문영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거. 아니, 나는 이거를 엑셀 갖다 더해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요, 1989년에 나왔대요. 1989년에요, 코미디언 최영준 씨가 불렀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후렴하고 멜로디가 상당히 유사해요. 막, 역사는 흐른다, 이러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산자여 따르라. 그래서 그 임의 위한 행진곡은 1981년에 나왔고요. 그 대부분은 1절 빼고는 다 까먹는데요. 사실 실제로는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까지의 그 흐름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곡이에요. 다만 이제 그 근현대사의 경우는 이제 그 지면의 문제로 인해서
딱 100명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근현대사로 갈수록 인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근현대사 쪽은 이제 그몇명 없잖아요. 한 4절 후반부터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백 년 대의 연대가 차이 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종 때 사람이 황진이, 순조 때 나온 홍경래가 전봉준 뒤에 있다거나 하여간 그 시대 순서별로 그렇게 딱히 맞지는 않아요. 순서로만 그렇게 맞지 않아. 그리고 사실 이게요, 노래 가사가요,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림 7연 7명 한 번에 붙였죠. 사육신과 생육신 한 번에 12명 붙였죠.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한 번에 7명 붙였죠. 거기서만 합쳐도 26명이에요. 100명을 맞추려고 억지로 껴넣은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좀 부정적인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한 이제 꽤 있으니 그 진짜 갖다 붙인 인물들 얘기죠. 그리고 이제 노래 4절 후반부하고 5절의 그 근현대사 인물들은 사실, 그리고 근현대사로 갈수록 약간 논란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 근현대사 시대에는요, 현대 정치인들이 껴있어요. 근현대사 인물에는 이제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도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시선에 따라서 위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나쁜 파라서 제거된 인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100명을 딱 맞춰서 그 만화가 나온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만화도 마지막 이제 그 5권 5권짜리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후렴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요, 위인들 이름 앞에 번호를 안 쓰고 그냥 섞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나 이술 심순애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 다 빼버리고 윤봉길, 김구, 주시경, 나운규 이런 사람을 그 추가를 시켰대요. 근데 이제 김두한이 들어갔다는 건 사실 좀 약간 그렇긴 해. 장군을 넣어야 되는데 왜 장군의 아들을 넣었을까? 그 영화 장군의 아들 때문에 그런가? 그 박상민 씨가 한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고 나온 거니까 김좌진도 들어가고 김두한도 나왔다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더해보면 딱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자, 가사 같은 경우는요, 아, 한건 노린 거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억지스러운 인물들 좀 이제 밑에 있어요. 논란이 되는 인물들, 의자왕이 솔직히, 의자왕은 그 논란이 있어요. 젊을 때는 위인인 건 맞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좀 실성을 했어. 자, 그 다음. 정중부. 이 사람도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림 7년 7명. 이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껴넣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신숙주 한명회. 이 사람들은 세조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조, 예종, 성종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신숙주하고 한명회는 공신이에요. 근데 한명회 연산군 시대 때 부관참 신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에요. 신숙자가 한 명에는.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이 태정태세 문단세 7명 중에 솔직히 정종하고 문종하고 단종 3명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정종, 문종, 단종은 존재감이 없는 왕들이잖아요. 그 시, 그러니까 시대 타이밍이 태조,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사실상 세조로 넘어가잖아요. 시대 흐름이. 그래서 약간 이건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홍길동하고 임꺽정도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영조. 영조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시각적인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패스. 그리고 김옥균. 김옥균의 경우도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파가 갈려요. 정치적인 논란이 좀 있어요. 그 정치의 그 파에 따라서. 그리고 지석영. 지석영도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석영이, 그건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 환경 이런 거 개선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인 거 맞아요. 종두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수일, 심순의 김두한. 이 사람도 약간 논란 있죠. 자, 그리고 원래 사육신하고 생육신 할때 사육신이에요. 그 원래는 6명이에요. 근데 이 6명 더하기 김문기라는 사람이 시각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사의 그 해석에 따라서 김좌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병희 앞에 붙는 민족대표 33인. 그것도 그 손병희 이외에 그 32명을 더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약간 그 의문이 있고, 그리고 삼천궁녀 3,000명이죠. 그리고 10만냥병 10만명 10만냥병 10만명이잖아. 그리고 그 서희하고 단판을 붙었던 그 거란의 그 군대가 80만이잖아요. 80만 명이죠. 아, 물론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컨텐츠 때그 그때 서희 소순영이 그 데리고 온그 병력이요, 진짜로 80만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소순영이 그 직책 자체가 그렇게 높은 자리의 장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소선령이 그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는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80만 명은 뻥튀기다. 실제로 한 6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요. 그 서희의 그 외교 단판이 있고 나서 몇년 뒤에요. 이제 고려하고 거란하고 그렇게 그 외교적 강화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년 뒤에요, 북송하고 거란도 그런 강화를 맺어요. 전현의 맹이라고. 근데 그때 요 나라의 그 성종이 송나라를 그 치러 갈때 동원 뜯던 병력이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응? 그렇게 높은 장군도 아닌 소순영이 80만 명을 데리고 갈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이것 자체가 그냥 그 숫자를 무한대로 두겠다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사실 그래.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그 노래의 제목의 의미는요, 사실 이 빛낸이라는 그 표현이 좋은 의미로만 빛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좋든 싫든 역사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인물들을 합해서 100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위인이라고 그 들어갔는데 이완용이 나오잖아요. 이완용 포함해서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은 볼수 없는 인물들, 홍길동과 임꺽정들. 원래 도둑이거든. 도둑이고요. 홍경래도. 근데 그리고 홍길동과 임꺽정은 애초에 실존하는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김두한은 정치 깡패죠. 국회의원이긴 했어. 그리고 김옥균. 이 개화 자체는 좋은데
외세에 너무 의지한 개화였다는 거죠. 방법이 조금 좋지만은 않았던 인물. 그리고 지석영의 경우는 친일 논란이 있어요. 지석영은 친일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의자왕 100% 부정적인 의미죠. 정중부 그 무신정변 이후 고려가 막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이고, 신숙주 사육신에 대비되어서 부정적인 의미죠. 물론 집현전 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신숙주는 그래도 그 세종대왕 때 등용됐던 학자라는 그 이유를 좀 덮고 깐다고 해도 한 명에는 덮을 게 없어요. 역사는 안다. 그리고 세조 같은 경우는 그 태정태세 문단세가 나오고 사육신과 생육신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세조를 커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완용, 매국노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인물들이겠죠.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같은 소절을 썼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그 이완용을 위인이라고 포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욕이기는 해요. 그냥 그 진짜 노래의 그 라임 있잖아요. 그 라임 맞추기용으로 그냥 끌어다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인물이나 지칭 대상이 불확실한 사람들. 일단은 삼천궁녀. 의자왕의 수식어긴 해요. 그리고 중림칠연. 고려시대의 중림칠연을 가리키는 건지, 삼국사기를 저술했던 김부식을 가리키는 건지, 일단 둘다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사상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중림칠연은 따로 7명을 계산을 해야지 100명이 채워지고요. 그냥 그 머릿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돼요. 홍길동과 임걱정, 그 실존으로 봐야 되는지 소설 속의 인물로 봐야 되는지가 약간 그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수율과 심순애 가상인물이죠. 가상인물인 거라 좀 논란이 돼요. 그리고 논개는 야사에는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없어요.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하면 조선 왕조의 왕 28명을 전부 다 통째로 하는 건가? 아니면 그 28명 맞죠? 그 초반에 7명만 쓰는 건가? 근데 이제 물론 태정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그 7명이라 가정을 해야지 100명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김구가 이 노래 가사 없어요. 이완용도 있는데. 그리고 가사에 논란이 되는 거. 최영이의 말씀 받들자 하는데, 최영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을 한게 아니고, 최영이 아빠가 그 말을 했어요. 논개요? 아니, 뭐, 그,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거기가 논개 고향이라고 맨날 기념하잖아. 장수군에서. 하여간, 그리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스포츠인도 있대요. 그리고,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요. 한때, 넥센 히어로즈 송지만 선수의 응원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냐. 아, 그, 계보는 순종까지만 하세요. 2016년에 한화이글스 브랜드 웹툰인 오렌지 모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 1회의 베스트 댓글에요. 김성근 전 감독의 투수 운영 방식을 조롱하는 내용의 그 글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가사를 패러디해서 쓰여진 적 있어요. 그, 살려줘 투수들. 그리고 그 초딩이 패러디한 것도 있어요. 그 패러디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초딩이 패러디한 가사가 있어요. 초딩이 어떻게 패러디를 했냐면요.
홍봉아 씨, 노숙자 씨. 이세 명이서 부른 노래가 있네요. 이거 틀어도 되려나? 한번 들어볼게요. 패러디니까 이거 해도 되겠지? 김구라 씨야. 얘네가 진짜 웃긴 것 같아. 하나하나 살펴보고